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항상 어떤 특별한 계기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때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또 오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런 바로 그 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된 그런 천국 공동체를 예수 동행 속회를 한번 이번에 세우자. 예수 동행 속회로 속회 리뉴얼을 하게 되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이번 주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로 바뀌려면 가장 쉬운 길이 우리 자신이 정말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공동체는 금방 바뀝니다. 공동체는 변화되었는데 나는 안 바뀌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는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속회 공동체가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는 일은 그저 일기를 열심히 쓰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기를 쓰자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자신이 정말 새 사람을 입자고 하는 뜻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를 믿으면 육신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을 육신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에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물론 집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노트북을 켜든지 또는 PC를 켜든지 해서 생방송으로 지금 새벽기도에 참여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에 참여하셨다는 것 자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다 그 증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감각인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어려우셨던 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영적인 싸움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여러분은 이 생방송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인생은 비참해지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새벽기도 정도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계속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진정한 구원을 삶에서 경험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22절, 24절 그 사이에 23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그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문제, 내가 예수를 믿고도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우리 가정도 일터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 마음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감각 없는 자 같이 살고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따금 어디를 가면 흡연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담배를 피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피라는 거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돈 주고도 거기 들어갈 사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 누가 거기 그 유리방 같은데 갇혀서 거기서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영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묶여 있다는 게 뭘 말하는가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육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마음이 영적으로 갇혀 있는 겁니다. 욕심에, 미움에, 불평에, 우울한 마음에, 좌절에, 방탕함에 마음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느냐, 하나님에게 사로잡혔느냐, 마음이 어떠냐 하는데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 마음이 결심을 하고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리라. 그런데 첫째 날 참여하고는 그리고는 참여를 못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바쁜 일들이 생기고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고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는데 첫째 날만 참석하고 계속 참석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 너무 힘들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마귀가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역사하는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아, 그냥 바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이런저런 일들이 겹친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못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날 그가 교회로 왔어요. 물론 특별 새벽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교회로 왔어요. 혼자 예배당 본당에 앉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있고 몸도 피곤하고 그렇지만 더 이상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배당 본당에 혼자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답.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새벽기도에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얼마든지 기도하고도 일이 하나하나 다 처리되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성도님이 바로 이 영적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리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에는 죄의 종노릇, 육신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얼마든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바로 그 삶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바꾸려고 애를 써 보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꿔집니까? 근데 저는 제 마음을 바꾸는 참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을 열 수는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 빛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지만 마음을 열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시도해 본 것이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주님은 정말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계속 점검하고 그리고 그 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동행 일기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더니 마음을 여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성령께서 오시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주님께 반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과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매일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도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정말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까지도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치 이것을 전하라, 이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마음을 계속 열고 있으니까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삶이 바뀌면 가족들을 위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계 공동체가 안 바뀐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반드시 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셨는데 우리 교우가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 중학교 보건교사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신 사연이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분은 간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간호사 일은 내려놓으시고 지금 중학교에서 보건교사를 하고 계신데 21년 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1년 전에 남편이 직장에서 일본 주재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간호사였다가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남편 따라 일본을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직장의 상사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나오고 그리고 최고의 회사에서 최고의 경력을 가진 정말 탁월한 분이셨답니다. 그분이 일본에 가서 거기서 같이 주재원 생활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그분이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경력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몽골로 선교사로 가시더래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대요. 야, 어떻게 갑자기 저런 결단을 하시나.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분의 장례식장에서 그 선교사님을 만났던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그 장례식 조문을 마치고 그리고 그 두 내외와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묻더래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갑자기 몽골 선교사로 왜 떠났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죠. 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여러 두 사람 때문입니다. 자기들 부부를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대학 시절 그 캠퍼스 커플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서 그 선교사 헌신에 대한 서원을 다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일본 주재원 책임을 맡아서 가게 됐는데 함께 갔던 동료가 바로 그 내외였던 거죠. 근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에게 아무리 전도하고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안 받아들이더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서 일본의 문화를 즐기고 주말만 되면 일본 여기저기를 여행을 다니면서 지내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래요. 저분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분들이 기도를 했답니다. 내외가.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를 믿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한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가기로 헌신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그 두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오고는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3일 만에 직장 사표 쓰고 몽골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울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 때문에 그 두 분이 몽골 선교사로 가, 그 어린 아이들이 그때 같이 갔는데 자기 때문에 그 외국 생활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생활을 했던 것 같은 느낌, 그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결심을 했답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도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간호사로 가는 것이 선교사로 사역하기에 더 좋겠다. 그래서 다시 간호사 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가서 그분들의 사역을 돕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도 갑자기 우울한 생각도 내가 잘한 건지 또 방황도 얼마나 심했는지,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면서 놀라운 평강이 왔다고. 그래서 저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삶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에 가장 놀랍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옛사람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새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변화된 한 사람이 생기고 또 한 사람이 생기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 동행 속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 에드워드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플러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일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포기하며 삽니다.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일 거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끊임없이 의식하는 일이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실천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있는지조차 모르니 추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공동체적 노력입니다. 다 함께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자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게 동행하는 놀라운 일은 개인이 혼자 추구하거나 혼자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동행 속회는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루어내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신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때부터 이 일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공동체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바꾸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화되는 역사를 이번에 2020년 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 해에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이제는 진짜 진정으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을 있게 하소서. 올해가 그 시작이 되게 하소서. 진정한 변화가 올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방황하며 하나님 흔들리며 좌절하며 하나님 절망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선 것처럼 모든 순간에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새벽 기도 이후에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죄와 육신을 따라 살자, 주님 따라 삽니다. 주님의 인도 따라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기 원함, 주님이 이끄시는 삶 살기를 원함. 주여 역사하소서. 오직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를 도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2020년 이 해에 이루어지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소서.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이미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사로잡아서 그렇게 끌려가는 듯한 정말 마귀의 역사가 쫓겨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주님께 반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웠고도 크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앞에 활짝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 그 일이 종에게 이루어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역사하는 감정 교묘하게 숨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 말 한마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하나님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두려운 일들 하나님 염려하는 일들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는 것에서 주님 온전히 풀어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고 씻어주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소서. 끊임없이 마음을 또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받게 하여 주소서. 주님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 매일 하나님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 일기를 쓰며 나누려고 할 때 빛으로 역사해 주소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 동행 속회가 마음까지 열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나 혼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속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한 줄 일기라도 좋으니 주님 매일 마음을 여는 그런 일기 쓰는 일을 제가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바꿔주셔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하나님